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 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 대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 몸은 미생물의 서식지라고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한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숫자는 평균 약 39조개! 몸을 구성하는 전체 세포수인 30조개보다 더 많습니다. 이 많지 많은 미생물이 우리의 신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에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내 미생물, 특히 장내 미생물,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정리해보겠습니다. 미생물, 매우 작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0.1mm 이하의 미세한 생물입니다. 안 와닿으시죠? 곰팡이, 효모, 박테리아, 세균, 고세균 등 얘네 다 미생물입니다. 박테리아, 세균, 곰팡이 이런 거 들으니 뭔가 병 옮길 것 같고 더럽고 해로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해로운 병원균도 미생물입니다. 하지만 빵과 막걸리를 발효시켜주는 감사한 효모도 미생물이고,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도 미생물인 푸른 곰팡이가 만들어냈습니다. 미생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심해에도, 화산에도, 먹는 음식에도,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의 수도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인체 내에서 오손도손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미생물 생태계를 미생물의 마이크로브와 생태계를 의미하는 바이옴을 합쳐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미생물의 유전정보 전체를 포괄하는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미생물들이 인체 각 부위의 환경에 맞게 다르게 분포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 다양한 미생물 각각의 유전정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체내 미생물 연구들이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진행됐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미생물이 소장과 대장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장내 미생물 연구가 과학계 의학계에서 핫하게 진행됐습니다. 과거에는 장내 미생물이 단지 소장이나 대장에 머무르며 음식물의 소화를 돕거나 몇몇 영양소를 제공한다거나 방귀 냄새를 좀 향기롭게 만든다거나 하는 등 장과 관련시켜서만 생각했습니다. 1904년 러시아의 메치니쿠프 박사, 광고 아닙니다. 이 박사님이 불가리아 지방 농부와 장수노인들이 즐겨 먹었던 요거트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코스균이 장수의 원인일 것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불가리코스 광고안입니다. 1920년대 일본의 시로타 박사는 장에 살고 있는 젖산균인 락토바실러스 카세이균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일본의 야쿠르트사가 유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과 화장실에 많이 관련돼 있던 장내 미생물이 2000년대부터 다른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2006년 미국의 제프리 고든 연구팀은 비만과 장내 미생물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정상지와 비만지의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분포를 비교합니다. 그 결과 비만지에서 박테로이디스균이 감소하고 퍼미큐티스균이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에 장내 미생물과 비만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는데요. 2016년 장내 미생물이 비만을 유도시키는 경로를 파악한 연구가 발표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장에서 음식물을 대사시켜 길이가 짧은 지방산의 한 종류를 만듭니다. 이 지방산은 그 뚫기 힘들다는 뇌 장벽을 통과해서 시상하부의 식욕중추를 자극하게 됩니다. 자극받은 식욕중추는 위에서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내분비 호르몬 그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을 분비시킵니다. 필요한 양보다 많이 분비된 인슐린은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넣는 것을 자극시키면서 지방 합성을 늘리게 되고 자연스레 비만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장내 미생물의 독소 분비로 인해 설사,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위장관 질환들이 발생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이어 장내 미생물이 장 이외에 다양한 곳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바로 뒤이어 파킨슨병, 우울증, 치매에도 장내 미생물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되면서 장과 뇌신경계가 서로 교신을 하고 있다는 개념이 퍼집니다. 이러한 교신은 생화학적 신호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God Brain Axis 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뇌와 장내 미생물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장내 미생물이 뇌의 컨트롤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비선실세? 어쩌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마저도 장내 미생물이 고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이 비선실세 장내 미생물들을 전수조사합니다. 특히 이 미생물들의 유전 정보를 우리 몸의 제2의 유전체, 즉 세컨드 게놈으로 정의하고 파헤치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옴 프로 프로젝트. 미국 국립보건원 NIH 주도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 덕분에 미생물 각각의 특성과 함께 유전 정보들을 파악했습니다. 이젠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과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됐습니다. 자연스레 많은 유명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유명 유튜버이자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인 게이츠 형은 마이크로바이옴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하고, 공식 석상에서 세계를 바꿀 의학 분야 기술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대에 반응하듯 새로운 연구가 연속적으로 쏟아집니다. 2019년 2월 특정 장내 미생물의 존재가 사람의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됩니다. 놀랍게도 우울증 환자와 보통 사람들 사이에 일부 장내 미생물 수와 분포가 유의미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보통 사람들보다 염증 억제 물질을 분비하는 미생물, 그리고 도파민류 물질의 생산과 관련된 미생물이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반면에 크론병 유발 장내 미생물과 신경 억제 물질인 가바를 생성하는 미생물은 정상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들 장내 미생물과 우울증과의 관련성이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 치료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된 것은 분명합니다. 굿굿. 그 다음, 다발성 경화증. 퇴행성 뇌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은 뉴런의 수초가 체내 면역계에 의해 공격받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2018년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이 배출한 물질 중 다발성 경화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합니다. 일부 장내 미생물이 아미노산을 대사시켜 만든 물질이 뇌로 이동해서 염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였는데요. 장내 미생물의 분포를 바꿔 다발성 경화증을 치료하는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탄생한 것이죠. 야스 야스 굿굿. 심지어 최근에는 췌장암의 생존기간 연장과 장내 미생물이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셀지에 발표됐습니다. 췌장암의 한 종류인 췌간선암은 예후가 나쁜 질환으로 5년 생존율이 약 10%에 불과합니다. 췌간선암과 관련된 의문 중 하나는 어떤 환자들은 생존기간이 2년인데 반해 몇몇 환자들은 5년 넘게 생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 오래 사는 환자의 경우 췌장암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종이 더욱 다양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생존자에서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4종의 균을 식별해냅니다. 이 미생물들이 암세포와 같이 살면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진들은 일련의 면역 반응을 통해 암세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맹한 4가지 균은 췌장암 환자의 예후 예측을 위한 표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핵굿. 이외에도 수많은 장내 미생물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네이처에서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의 여러 결과들을 소개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의 미생물 균형 패턴을 파악한 연구, 그리고 질 안의 미생물 분석을 통해 조기 분만 위험을 예측한 연구 등이 소개됐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과 장내 미생물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장내 미생물이 만병통치약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o, no. 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미생물을 약으로 쓰려면 일관성 있는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일반 화학물질과 다르게 함량과 활성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보니 아직 원인과 기전들을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 엄청난 속도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고 특정 질환들에 대해서는 치료 데이터가 일부 쌓였지만 어떠한 기전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증상의 치료를 위해 미생물과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같은 것들을 맹신하는 것!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약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의 연구 가치가 올라가면서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송카스이 변하고 있습니다. 개성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우리 조상님은 이렇게 벌어질 미래를 미리 알고 계셨던 거겠죠. 미국의 대변은행 오픈바이옴은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제공하는 대가로 1송당 $40, 1년에 최대 $13,00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대변의 경우 가격이 좀 더 비싸진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이 내용으로 5개 광고까지 진행했습니다. 송을 기부하고 돈을 벌고 생명을 살리세요. 이것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 하지만 누구나 송을 쌀 수는 있지만 대변을 제공하는 특권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마르거나 비만이 아니면서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하고 알레르기나 대사증후군을 앓은 적도 없어야 합니다. 보통 100명 중 4-5명 정도만 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도 그 기준을 통과한 자, 송을 기부하고 돈을 벌고 생명을 살리세요. 이렇게 모은 건강한 사람의 대변은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는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변 미생물 이식술은 사람의 대변 속 미생물을 추출해 내시경이나 관장을 통해 환자의 장 속에 미생물을 뿌려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약물로 조절되지 않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에 의한 감염증이 대변 이식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위막성 대장염을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약으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변 이식술을 받으면 75% 이상의 환자가 재발 없이 위막성 대장염이 완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대변이식술을 받은 환자가 면역저하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FDA가 대변이식술의 안전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변이식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보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어요. 네, 이제는 똥을 사고 팔고 몸에 이식할 정도로 장내 미생물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내 미생물은 대충 좋은 놈, 나쁜 놈, 보통 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 균형을 잘 유지하며 좋은 놈을 늘려주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DIY로 대변이식? 전문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보다 쉬운 방법, 당장 먹을 것을 조절하면 됩니다. 많은 신뢰성 있는 연구를 통해 먹는 음식에 따라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놈들을 늘리고 우리 인체의 건강한
내가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간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저명한 논문의 결론들을 한 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음식,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여러 야채들을 포함해서 골고루 먹어라! 너무 당연한 소리 죄송합니다. 근데 결론들이 그래요. 또 어머니의 잔소리를 또 데이터로 증명한 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면 그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아진 느끼한 장내 미생물들은 뇌와의 핫라인을 통해 더 많은 기름진 음식을 요구할 겁니다. 악순환.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공생해온 미생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냈건만 우리는 이제서야 그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역할과 기능, 유전자 염기 서열까지 낱낱이 파악하며 그들의 진정한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체의 비선실세이자 건강을 함께 지켜나갈 동료입니다. 이왕 같이 살 거 구독자분들도 좋은 놈들이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이섬유가 많은 여러 야채들을 포함해서 골고루 먹으라. 이상으로 $40짜리 황금똥을 낳는 유튜버가 되고 싶은 가장 핫한 과학 킹크 과학 이야기였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야채 안 먹고 편식하는 사람들에게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황금똥 사세요.